not feeling good. Head on the table, she's feeling tired. Blood red nails, letting her head down. Brain overwired. Hello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창진이입니다. 오늘 창진이 형 머리 상태가 좀 이상하죠? 오늘 저희가 비디오를 킨 이유는 오늘 미국의 3대 햄버거 쉑쉑, 인앤아웃, 파이브 가이즈 그리고 텍사스에만 있는 워러버거 이렇게 4개를 총 리뷰해보고 먹어볼 예정입니다. 그러면 재밌게 봐주시죠. Can I order a sweet and spicy bacon burger? 다음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. 파이브 가이즈 지금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다음 장소인 쉑쉑에 왔습니다. 와, 저 지금 인앤아웃 왔는데 줄이 미쳤어요. 그냥 이게 다 인앤아웃 드라이브뚜루 줄이에요. 저희가 지금 네 가지 햄버거를 다 사왔어요. 쉑쉑, 파이브 가이즈, 워러버거, 그 다음 인앤아웃. 인앤아웃이 마지막으로 와가지고 인앤아웃만 프라이를 시켰는데 프라이는 꼭 이 애니멀 프라이즈로 달라하세요. 저희가 지금 하나씩 다 반으로 잘라서 먹으려고. 안 잘린다 이거. 어림도다. 아! 쉑쉑, 파이브 가이즈. 와, 비주얼 장난 아니다. 그리고 왔다 보고 확실히 이것만 좀 약간 패스트푸드 느낌이 나네. 이게 바로 파이브 가이즈의 비주얼입니다. 아주 꽉 찼죠? 그리고 이건 인앤아웃 비주얼. 맛있겠죠 이것도? 첫 번째로 쉑쉑을 한번 먹어볼게요. 맛이 어떤가요? 맛있어요. 약간 좀 식어서 뻑뻑하긴 한데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냥 고급 햄버거 맛? 다음엔 파이브 가이즈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제가 다 사라졌는데요? 파이브 가이즈 진짜 맛있네요. 근데 확실히 재료가 많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맛있긴 하다. 맛있어? 재료가 풍부하니까 맛있대요. 저도 오늘 맛 리뷰를 위해 맛있게 먹었어요. 파이브 가이즈는 되게 약간 재료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되게 알이 꽉 찬 맛? 뭔가 식은 게 그냥 꽉 차 있다는 게 느껴져요. 아, 벌써 배불러요. 이게 반 개씩 먹으니까 이게 벌써 햄버거 하나째거든요. 다음에 먹어볼 햄버거는 텍사스에만 있는 워러버거입니다. 텍사스 애들이 이거에 환장하더라고요. 산 지가 한 시간이 넘어서 그런지 에어컨 밑에다 둬서 에어컨만 나요. 이 뭔 개소리야! 근데도 맛있다. 나 솔직히 빵 너무 딱딱해 지금. 그래? 바게트 같아. 지금 먹는 건 스윗 스파이시 베이컨이거든요. 이게 무슨 맛이냐면 약간 건강한 재료로 만든 맥도날드나 뭔가 좀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근데 더 맛있어요. 맥도날드 이 고기가 달라. 그치? 이거 약간 뭐 약간 싸구려 고기 맛이 나는데 이건 육즙이 안 나오는데. 육즙이 안 나와. 파이브 가이즈 고기는 그냥 육즙이 흘러 손으로. 여기 양파 보이시죠? 나 원래 야채 안 먹는데 오늘 리뷰를 위해서 먹고 있습니다. 거짓말이에요. 마이크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. 다음은 대망의 하이라이트 인앤아웃을 먹어보겠습니다. 근데 지금 햄버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이게 좀 편파 판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인앤아웃은 인앤아웃이니까. 켈리의 맛. 켈리의 맛이라. 서부의 맛.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쓰시네요. 네, 원래 서부에서 시작된 뭔가 맛을 서부의 맛이다. 와, 저희가 다 먹었고요. 이제 저희 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순위를 한번 매겨보겠습니다.
순위. 아, 난 솔직히 하도 사람들 인앤아웃 인앤아웃 하니까 인앤아웃이 1등인 줄 알았는데 오늘 파이브가이즈를 다시 다 같이 먹어봤는데 확실히 넘사였어. 뭔가 진짜 너 말대로 육즙이 다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맛이 좀 풍만해. 풍부해. 풍부하다고? 죄송합니다. 제가 미국 산지 좀 오래돼가지고. 오케이, 첫 번째 풍만한 파이브가이즈. 두 번째 풍만한 파이브가이즈.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인앤아웃? 인앤아웃이 뭔가 가성비도 좋으면서 이 애니멀 프라이즈 이게 진짜 맛있어. 다른 햄버거집보다 이게 인기가 좀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. 그리고 아까 봤다시피 줄이 설명을 해주잖아 인앤아웃의 맛을. 거기까지. 왜 햄버거 설명은 안 해주시죠? 사실 마지막에 햄버거 배가 부르지 이거 잃었어요. 죄송합니다. 너도 와라버거 때문에 그래. 다음 세 번째로는 와라버거. 왜냐면 와라버거가 너무 커서 그렇지 배고픈 상태에서 와라버거 먹었었으면 되게 맛있었을 것 같아. 와라버거도 텍사스에서 애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쉑쉑. 쉑쉑도 되게 맛있었는데 너무 조그매요. 너무 조그매서 그걸 하나 먹어도 배도 안 찰 것 같고 맛도 맛은 있어요. 맛은 있는데 햄버거는 뭔가 약간 기름 확 그 막 살찌는 그런 맛이 있어야 했는데 그런 맛이 좀 부족했달까? 너는 오늘 뭐가 제일 맛있었어? 나는 파이브 가이즈. 이유는? 일단 안에 들어있는 게 많았어. 고기도 제일 맛있었고 2등이 이제 쉑쉑. 쉑쉑은 조금해서 맛있었고 조금해서 맛있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. 세 번째는? 세 번째는 이제 인앤아웃. 솔직히 원래 인앤아웃 제일 좋아하는데 오늘 좀 별로였어. 네 번째는? 네 번째는 이제 와라버거. 와라버거. 이유는? 아 일단은 제일 먼저 사온 거라 그런지 빵이 일단 돌이 돼 있었고 패티도 그냥 뭐 쌈맛? 이거는 진짜 여기까지만 얘기할게. 오케이. 현아 너 왜 그래? 배불러.